배우이신 도태우 변호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날씨가 무척 덥죠? 네. 제가 오늘 목소리 톤을 조금 낮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 모이신 우리 어르신분들은 너무나 익숙하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바깥에 있는 분들은 또 당연하지 않을 수 있고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근래 한국당은 유승민, 심지어 안철수까지 포괄하는 보수 대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서 명분으로 말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보수는 다 통합해야 된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다 좋은 말입니다. 문재인 그리고 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와 시장경제에 대해서 심히 반대되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당 그리고 그 정치권 상당 부분 뭐 바른미래당 안철수 포함해서 과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체화하고 실천해 왔는가는 별 문제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해 왔다면 오늘날의 위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들어있는 그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태극기를 든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말씀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자유, 민주주의 속의 자유를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현 시국에서 으뜸가는 원리는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또 인간 개인의 자유는 그것을 보호해주는 법치의 원리 없이는 그것의 실현 없이는 제대로 작동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흘러온 사태는 어땠어요? 소위 적폐 청산이라는 소울 좋은 이름 아래 법치가 붕괴되어 온 수년간의 세월이었죠. 마침내 그 적폐 청산 마녀 사냥에 충성하던 자들을 검찰 고위직으로 다 끌어올리고 이 정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수사하고 정의의 칼을 들이댔던 자들은 다 자철시켜서 초유의 검찰 인사 파동을 만드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많은 부분을 제쳐두고라도 지금 이렇게 법치가 무너질 동안 과연 기존 정치권 인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왔고 무엇을 싸워왔는데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틀렸죠!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지켜주는 체제 원리는 국익입니다. 제가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안보국익, 경제국익, 가치국익을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본과의 문제에서 한미 협력 없이 한미동맹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분명한 우리의 생존과 우리 국가 존망이 걸려있고 안보국익, 경제국익, 가치국익이 모두 걸려있는 그 사안에서 이 분명한 진실 하나를 제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한미 협력 없이 한미동맹이 없다는 이 진실 하나를 말하지 못하면서 국익 거기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과세에서도 귀가 딸도록 배우듯이 자유의 뒷면은 책임입니다. 책임과 함께 다니지 않는 자유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공허합니다. 문재인 그리고 그 정권이 이처럼 무책임한 온갖 정책과 행동을 남발할 때에도 그것이 얼마나 무책임한지를 제대로 날카롭게 한국당은 왜 공격하지 못하겠습니까? 자신들이 뒤가 캥기기 때문이죠. 자신들에게 그 책임의 잣대를 대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할 수 있겠는지 기존 정치권과 정치인이 그 책임의 잣대 앞에 섰을 때 스스로 떳떳한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저쪽이 무책임하다 국민과 국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토록 무책임하다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존 정치권 기존 제도권에 이러한 취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변란이라는 대초유의 국가 변란 사태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풍전등화와 같은 이 시점에서 우리 보통 시민, 보통 국민들이 자유의 정신을 제망하고 있는 보통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맞죠? 이 태극기 국민이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맨몸으로 온몸으로 대변하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가치 중심이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가치를 반드시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2년여 이 아스팔트에서 소리치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소위 정치철이 다가옵니다. 기존 정치권과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태극기 세력을 요리해 먹을까 여념이 없겠죠? 이런 흐름 속에서 태극기 세력의 중심이 저는 점점 흐릿해지고 묻혀져 가고 있다고 통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국익, 법치, 책임을 3대 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이념을 반드시 태극기 국민이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앞으로 두 달간 거리에서 그리고 또 실내에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바로 세우고 시민의 자유시민의 정치 권력화와 세력화를 위해 싸워나가겠습니다. 구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 세력 제대로 뭉쳐 시민 권력 세워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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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내자!